안녕하세요. 푸른빛 다육이입니다. 예, 오늘도 반갑습니다. 날씨가 바람이 오늘 엄청 부네요. 내일은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. 그런데 또 다음 주에는 날씨가 또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춥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또 예쁜 또 신상 다육이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앞에 이 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 금이랍니다. 중간에 이렇게 분홍빛이랑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웨스트 레인보우 한개 5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몬 로즈 금이랍니다. 레몬 로즈 금 이렇게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목대도 있고 자구도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거든요. 포트마다 이렇게 자구들이 다 지금 달렸습니다. 레몬 로즈금은 한 포트에 6,000원입니다. 그리고 핑클루비 한 포트에 6,000원이고요. 핑클루비도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비치 후리대 이렇게 얼굴 한 개에 옆에 자구도 이렇게 달리는 것도 있고 또 자구가 가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비치 후리대 한 포트에 6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얼는 던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혀도 잘안 돌아가네요. 얼는 던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자구도 이렇게 많고 색감이 이 아이는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. 지금도 이렇게 물이 지금 많이 제법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. 이렇게 얼는 던한 포트에 12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백봉이랍니다. 일본 백봉 모두 다 2두짜리거든요. 그런데 얼굴이 이 아이는 큼직하게 생겼는 게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미니 백봉처럼 얼굴이 자그마하게 생겼답니다. 모두 다 이렇게 2두로 다 이렇게 이제 일본 백봉은 물이 들면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. 지금도 은은하게 물이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일본 백봉 한 포트에 8,000원입니다. 모두 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제법 들었네요. 한 포트에 8,000원입니다. 그리고 앞에 빨간 이 아이들은 파피스 로저랍니다. 입장이 이렇게 이 아이들은 보면은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고 또 색감도 빨강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. 지금도 제법 색감이 빨갛게 물이 이제 많이 들었죠. 파피스 로저. 이 아이들은 한 포트에 12,000원입니다. 밑에 이렇게 목대도 있고요. 얼굴도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. 앞에는 꽃밭에 꽃이 핀 것처럼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이 아이들은 원종 프리티랍니다. 위에는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제법 많이 들었고요. 밑에는 이렇게 목대가 있고 얼굴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. 한 포트마다 전부 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. 색감이 지금도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한 포트에 12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랍니다. 뽀얀 백분을 바르고 이렇게 하얗게 크는 아이죠. 모두 다 이렇게 완전히 흰색으로 이렇게 된 창이랍니다. 크기는 14~15cm 정도 나오는 중품이거든요. 이제 이 아이는 동영이다 보니까 겨울에 예쁘게 성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 포트에 한개 15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서터닝이랍니다.
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빨간 라인을 지금 살짝 그어주고 있는데, 물이 들면은 노랗게 물이 들어서 빨간 라인을 그어주고 아주 화려한 그런 창이랍니다. 지금도 아주 포즈가 아주 멋진 것 같아요. 크기도 이거는 13cm 펄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한 12, 3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모두 다 중품 되는 크기랍니다. 서터닝 한 포트에 15,000원입니다. 그리고 골든 스톤이랍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이 도톰하고 입장이 이렇게 짧고 또 아주 튼실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. 이름처럼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얼마 전만 해도 이 아이가 몸값이 꽤 비쌌다고 합니다.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모양이 대단히 예쁘죠. 지금 크기는 7, 8cm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. 한 포트에 10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흑장미랍니다. 블랙 로즈라고도 하고 흑장미라고도 하는데, 중간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. 크기는 7cm 내지 8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랍니다. 며칠 전에 제가 블랙 로즈를 큰 사이즈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이 아이는 한 7cm 정도, 8cm 그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. 흑장미 블랙 로즈 한 포트에 이 아이는 6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덕양갈매기랍니다. 이름이 덕양갈매기라고 해요. 덕양에서 탄생이 되었답니다. 입장이 모두 입 자체가 이 아이는 완전히 금빛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입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네요. 이렇게 밑에는 목대가 있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금빛이 많이 이렇게 돌고, 이렇게 언제 물이 들면은 또 이렇게 밝아스름하게 또 라인을 빨갛게 그어준다고 합니다. 한 포트에 10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러우랍니다. 얼굴 수도 이렇게 위에는 많고요. 밑에 목대가 이렇게 있고, 이 아이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화병에 꽃이 이렇게 한가득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것 같아요. 굉장히 예쁘네요. 러우 이렇게 얼굴 수가 한 5개, 6개 정도 된답니다. 한 포트에 12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엘퍼, 한 포트에 이렇게 얼굴이 가득가득 이렇게 당겼습니다. 블루 엘퍼 한 포트에 10,000원이고요. 또 플라로저, 이 아이는 플라로저 이렇게 이두도 있고 얼굴에 한 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플라로저 12,000원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에본이랍니다. 모두 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, 이렇게 크기도 많이 안 크고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이런데, 가격도 5,000원이니까 가격까지 착하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착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TM이랍니다.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요런 아주 예쁜 아이죠. 이 아이는 크기는 지금 한 12cm 정도 분해서 지금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. TM 한 포트에 20,0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불꽃이랍니다. 불꽃은 이름처럼 지금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거든요. 여기저기
불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. 불꽃은 한 포트에 4만 원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지금 색감도 예쁘고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가정에 돈을 불러들이는 염자도 보여드릴까요? 앞에 빨갛게 물이 드는 이 아이는 하월 염자금이랍니다.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준답니다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지금 아직 물이 이렇게 안 들었는 아이들도 있고 물이 조금 더 들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하월 염자금 한 포트에 이 아이는 15,000원입니다. 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.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입장이 또 아주 예쁜 이렇게 잎 자체가 또 꽂힌 것처럼 아주 화려한 그런 이런 염자도 있답니다.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꽃도 이렇게 폈고요. 또 이제 잎 자체만 봐도 이 아이는 굉장히 화려하게 예쁘네요. 이름이 오수비큐아랍니다.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거든요. 오수비큐아 한 포트에 3만 원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빨갛게 지금 이제 물이 들어주는 또 빨강, 노랑, 초록, 이 아이는 색감이 빨강, 노랑, 초록으로 섞여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. 요즘 염자가 아주 색감이 예쁜 색을 내고 있죠.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만 원이고요. 또 전체적으로 노랗게 물이 드는 또 이런 염자도 있답니다. 그리고 또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있고요. 이 아이들은 꽃피는 염자들이랍니다. 이렇게 염자는 여러 가지가 종류도 많고 모양도 또 색감도 다 틀리고 그렇네요. 염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